슬라이딩 윈도에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박스, 사각형 박스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크기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박스들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컴퓨팅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efficient, 조금 더 효율적인 컴퓨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오버핏, 마찬가지 오버핏 팀에서 제시한 방식인데, 똑같습니다. 1000개의 그룹이니까 1000개의 클래스고, 그리고 박스는 당연히 XY 좌표 XY WH 곱하기 4가 되겠죠. 1000 곱하기 4에 결과값이 나오는 걸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꿔봤어. 다 처음부터까지 컨볼루션이 되게끔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컴퓨팅 비용이 줄어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어떻게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꿔주느냐, 이거는 우리가 컨볼루션 CNN 첫 번째 수업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컨볼루션 CNN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풀리 커넥티드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다. 사실은 똑같은 건데 웨이트의 그룹을 다르게 묶은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은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 그러니까 CNN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CS231N의 첫 번째 강의, 그걸 보시고 오면은 그러니까 CNN 자체가 풀리 커넥티드의 하나 일종일 뿐이니까 풀리 커넥티드를 CNN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당연한 거죠. 이게 뭐 획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 부분이죠. 4096짜리를 이렇게 4096 곱하기 1 곱하기 1의 CNN으로 하고, 거기다 1 곱하기 1 컨버리션, 그러니까 필터 크기를 1 곱하기 1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1024 곱하기 1 넣고 또 1000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GPU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핵심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컨볼루션으로 바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컨볼루션과 풀리 커넥티드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둘 사이에 얼마든지 풀리 커넥티드를 컨볼루션으로 바꿀 수도 있고 컨볼루션을 풀리 커넥티드로 바꿀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바꾸는 건 많이 했잖아요. 컨볼루션을 풀리 커넥티드를 뽑아내는 거는 CNN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으로도 가능한 거죠. 당연히 풀리 커넥티드에서 컨볼루션을 뽑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피션트하게 된 거죠. 슬라이딩 윈도우에 컴퓨팅 비용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어떻게 하느냐니까, 트레이닝 할 때는 14 곱하기 14의 컨버루션을 한 거고 인풋, 그리고 테스트 할 때는 16 곱하기 16으로 좌우로 2픽셀씩 더 늘린 겁니다. 그런데 필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니까, 나중에 1 곱하기 1 컨버루션 해가지고 크기가 이렇게 1 곱하기 1이 나오잖아요. 이 1 곱하기 1이 나온 거고, 이게 1 곱하기 1 컨버루션이고 필터고, 또 그 길과 1 곱하기 1이 나왔는데 단 두 줄만 늘려가지고 2 곱하기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보량이 몇 배가 증가했습니까? 4배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들은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다 그 썼던 그런 것들이니까 이미 훈련은 다 된 부분이고, 테스트 할 때 단지 두 라인을 아래 위로 추가한 것으로서 4배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 정보가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결과 아웃풋이 더 정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게 efficient sliding window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코딩할 때 이걸 다 실제로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classification과 localization이 ResNet, 마이크로소프트의 ResNet이 이렇게 에러가 2015년도 기준입니다. 2016년도에는 더 내려가고 2017년도에는 또 더 내려가죠. 2017년도에는 지금 이 사람 수준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오버핏은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VGG라고 하는 형식이 있었는데 조금 더 개선된 거죠.
2023년보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또 살펴볼 겁니다. VGG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해서 로컬리제이션의 기본 알고리즘을 살펴봤습니다. 뭐 새로운 건 없죠. 굉장히 삼박하고 신선하죠. 그냥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 디텍션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관건은 그거예요. 컴퓨팅 비용을 서버와 CPU와 GPU와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자원을 얼마나 줄여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그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